빈티지하면서도 엣지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Baby, you got me feeling brand new. Looking in the mirror, I'm brand new. 안녕하세요, 정호연입니다. My 10 favorite.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Like this. Now you got me buzzing music. Come and feel it in my fingertips. Yeah, baby. 쫄병스낵. 쫄병스낵입니다. 매콤한 맛. 매운 걸 원래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먹으면서 할까요? 배가 고파서 오늘 하루 종일 촬영을 하면서 원래 촬영 때 잘 물 못 먹어서 쫄병 스낵. 제 가방 속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저의 파우치. 이걸 제가 직접 짰었어요. 저의 제일 좋아하는 색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실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올 초에 해외 출장 갔다 와서 자가격리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모자도 뜨고 파우치도 뜨고 제가 직접 만든 저의 보라색 파우치를 제일 좋아합니다. 여성용품이 들어있어요. 보여드릴 순 없겠네요.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honest. I've been waiting. 오늘의 최애템은 역시 넘버5 샤넬 향수이지 않을까요? 어? 어? Let's stop back then like it's so good when it's not. Are you so sick of always fake?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한강의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그 책을 꺼내 들어서 한 세 번 정도 읽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한 문구는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나온 말 중에 사람들은 그것이 나무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나무라고 생각한다라는 듯한 그런 문장이 있었는데 그 문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로마 오일이에요. 뭔가 촬영이 굉장히 많거나 피곤할 때 이제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살짝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목 뒤에도 바르고 냄새를 한번 맡으면 이제 안정이 되죠. 오징어 게임. 제가 나오거든요. 지영이랑 새벽이 씬? Have you watching me? Pull up across the room. 황동혁 감독님. 감독님이 이제 초반에 제가 굉장히 뭔가 불안해하고 자신감이 없었을 때 나는 너가 이미 새벽이기 때문에 널 캐스팅했어. 넌 충분해 라는 말을 해주셨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엽떡? 나 진심으로 했어. 진심으로 했어. 구운 오징어. 버터에 구운 오징어. 요즘은 맥주가 좋더라고요. 맥주. 이 핸드폰 게임을 많이 하는데 요즘 많이 하는 건 화투 맞고 주로 합니다. 아, 못 먹어도 고. 못 먹어도 고. Now you got me buzzing music. Come and feel it in my fingertips. Yeah, baby. 아, 인서트 잡으셨나요? 아디다스. 정말 지금 이거 한 달째 안 바꾸고 이 신발만 신고 있어요.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일단 이 디자인이 딱 제가 좋아하는 되게 빈티지하면서도 엣지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런 패션 용어들 참 어렵죠? 저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 제 좋아하는 공주도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인어공주야. 준비했단 말이에요. 물을 되게 좋아해서 물에 사는 공주가 누구지? 해서 인어공주였던 것 같아요. 샤넬 뷰티와 함께한 마리클레르 11월 호 촬영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마리클레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